자, 신성한 방패진을 소환하여 자신에게 보호막을 부여합니다. 디바인 와드 12초. 상세 효과 최대 HP 1833. 야, 미쳤네. 10초만 했을 때가 쌍둥이. 와, 이렇게 보니까 유니크한 이유가 있네. 맞지? 다 구매하셨. 아, 못 띄고 있었어요. 만약에 형이 돈을 더 쓰실 수 있으면은 이것부터 사는 걸 추천드려요. 월간 장신구 패키지. 월간 강화는 안 사도 돼. 장신구랑 월간 페어리 이 정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면은 육을 띄울 수 있을 거예요. 띄울 수 있을 거라 이거 하시면 되고, 이 다이아로는 장신구는 건드는 게 아닙니다. 네. 장신구보다는 페어리. 페어리를 일단 풀로 한번 채워볼게요, 형. 그 있는 걸로. 있는 걸로만. 자, 딱 게임은 재현이 게임입니다. 재현이 형 게임입니다. 월 400이에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딱 이걸로 12개로 페어리 제가 채워드리고, 남은 루비로는 다른 스펙업 하는 걸로. 예. 12장에 지금 6장비였었나요? 괜찮아요, 재현이 형. 일단 하나 먹었고, 두 장을 먹었다? 그럼 그 새끼 진짜 개금손입니다. 차례. 자, 5만원, 공격력으로 10만원, 자, 20만원, 20만원인가요? 오케이, 15만원. 자, 15만원, 일단 재현이 15만원 킵! 몇 개 남았죠? 4개. 남은 것만 뽑으면 되네. 6번, 33. 일단, 페어리를 풀로 채워야 되는데, 에픽을, 일단, 루비를, 에픽이 내가 지금 없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월간 페어리 이걸로 뽑는 게 맞는 것 같아. 에픽은 그걸로 계속, 그게 효율적이야. 그리고 남은 루비를 컬렉션이 지금 돈 많이 안 들거든요. 코스미 형이 많이 안 차있단 말이야. 이게 진짜 형 엄청 많이 올라가. 진짜 캐릭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에픽이 지금 페어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 뽑는 것보다 물 코스만 하는 게 맞아요. 에픽 페어리는 한 마리만 있으면 돼. 다음에 천천히 패키지 나온 걸로.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아시죠? 아, 현영이 어서오세요. 일단 합성 한번 해볼게요. 6번 중에서 2개 나오면은 본전, 이상 나오면은 상타치. 누나 재물 주고. 어! 떴다. 차라리 다음에 마일리지로 사도 되고. 6개 확률 더 높아. 28.67이면 솔직히 할만하거든. 응? 모바일 게임에서 28점이면 거의 맞아 있긴 해요. 3, 2, 1. 잡아. 잡아, 계속 잡아. 떴다. 형, 일단 페어리 쪽에서 제가 루비를 쓰지도 않았는데, 다이아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 컬렉에서 15만원. 일단 에픽 페어리가 제가 뽑는데 300 들었거든요. 그러면 형은 315만원 오늘 벌어간 겁니다. 맡겨가지고 공짜로. 와우. 공짜로 200 아니 300. 내가 300 들었어. 아라운. 아니 루비 쓰지도 않았어요. 아라운이 뭐야? PVP 공격력. 근데 아라운 피공? 형 근데 이거는 서버에 아직 PVP가 없기 때문에 돌려야 될 것 같아. 산랑이는 메이플. 의지의 애냐? 이거 진짜 좋아 보여. 아니면은 우정의 루나. 루나 랩
레페 루나 에냐 메이플. 안녕하세요. 루나 바로 떴다. 공격력 30 괜찮아 형이. 봐봐, 형이 판단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이게 제법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형이 패키지 살 거면은 이거를 확정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사실 뿐이니까. 제법이 6400이거든요 네. 오케이 오케이, 확정. 일단 3100루비 쓰고 315만원 가져갔어요. 아니 이게 8만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는 거 원래. 인생도 그렇죠. 전체로 봐야 돼. 전체로 내가 뭘 해왔느냐. 뭔 느낌인지 아시죠? 딜도 많이 올랐어 지금. 한 원래 560씩 박혔거든요 최소 데미지가. 근데 지금 데미지가 790. 자 재현이 형, 저는 만족스러운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페어리가 있기 때문에. 페어리를 못 뽑았으면은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상중하로 따지면 이제 중상상 정도.